예전처럼 우리가 뭐 육체 노동이 많고 자동차 없이 먼 길 걸어 다니고 할 때는 밥심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탄수화물 섭취가 넘치는데 뭐 아침에도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. 그렇구나. 네.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뭐 달달하거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? 네. 그러면 이제 아침에 우유에 달짝지근한 이런 시리얼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단 게 땡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 치수가 출발을 제일 높은 데서 시작해서 그랬는지.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혈당을 그때 거의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왕창 분비가 되잖아요. 그럼 올라가던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반응성 저혈당이라 그래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고프고 뭔가 배고픈 게 별다르게 땡겨. 그러니까 평소에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 아침에 이제 빵 그다음에 주로 그런 거 많이 먹어요. 빵에다가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 아주 최악이네. 점심 식단이 되기도 전에 또 배가 고파져. 맞아.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에서는 그렇게 그 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보다는 네. 당을 천천히 높이는 그런 음식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침에 스무개가 아침에 들어오니까 점심 식사에 식사 양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. 오늘 정리는 12시간 저녁 털어 놓고 12시간 지키고 다음에 아침 먹는 거예요.